여러분, 어서오세요. 아린네부엌입니다. 집에 냉장고 좀 파먹어 봐야겠다 했어요. 그랬더니, 요렇게 재료가 남아있더라고요. 뭐, 마늘도 없고, 양파도 없고, 뭐 감자도 없고, 아무것도 없고, 그냥, 호박도 없고, 뭐 아무것도 없고, 순두부랑 파랑 바지락 살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지락 살, 순두부 끓여볼 겁니다. 바지락 살, 씻으실 때, 요런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. 100% 나올 거예요. 잘 체크하셔가지고, 잘 소금물에 세척하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엄청 간단하니까 눈딱 뜨고 보셔야 돼요. 뚝배기에다가 기름 좀 많이 좀 버놨고요. 이제 파기름 낼 거예요. 아까 있던 그파 썰어 놓은 거좀 버볼게요. 그냥 간단합니다. 파가 좀 익고 파 향이 싹날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. 파가 숨이 좀 죽었어요. 그러면 불을 싹 약하게 만드세요. 뚝배기는 열이 금방 안 식으니까 불 내리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. 이 상태에서 고춧가루를 3큰술 정도 넣겠습니다. 3큰술이 아니다. 3숟가락. 얼큰하게 먹고 싶어요. 다시 또 볶아줍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지락살을 좀 넣을게요. 바지락살,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넣어요, 먹고 싶은 만큼. 뭐, 냉장고, 뭐, 냉장고 파맣게 할 건데, 뭐. 요거 지금 불 줄인 상태로 계속 하는 거예요. 하고 육수를 내면 좋은데 육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쌀뜨물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. 쌀뜨물 좀 볼게요. 종이컵으로 하나 정도 부시면 됩니다. 이게 끝이야? 라고 하실 수 있어요.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냐? 육수가. 네, 이 정도 됩니다. 너무 많으면은 국물이 너무 많아져야 순두부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하고 팔팔팔 끓을 때까지 좀 둘게요. 이렇게 끓고 나면 좀간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걸쭉하게 지금 끓기 시작했어요. 이때 순두부를 넣겠습니다. 칼로 반을 확 잘랐어요. 그러면 내용물이 안 흐트러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요. 네. 그리고 한반 정도씩만 잘라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국간장 2큰술. 2숟가락 넣고 간을 좀 봤다가 싱겁다 싶으시면 액젓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. 됐어, 됐어. 액젓 안 넣어도 되겠어요. 좋은데? 자, 이렇게 넣고 한번더팔 끓으면 달걀 하나 톡 떨어뜨릴게요. 달걀 흰자는 안 넣고 노른자만 넣었어요. 흰자 넣으면 좀 저는 지저분해 보여서 노른자만 싹 떨어뜨려서 먹습니다. 육수 많이 안 넣었어요. 그래서 좀 진하게 느낄 수 있고요. 더좀 순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육수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,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드시고 싶으시면 조미료 좀더 넣으시면 됩니다. 파하고 순두부, 그리고 바지락살. 그렇게만 가지고 맛있게 끓인 순두부찌개. 점심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